자, 이거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이제 여기가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자, 봐, 여기 지금 초록색 칠해진 부분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 정보의 양이에요. 또는 경험의 양. 자, 바로 뭐, 아이가 이렇게 지금까지 축적했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양이 많느냐에 따라서, 자, 아이의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developmental differences. 발달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 양에 달려 있다. 정보나 경험의 양에 따라서. 자, 요 부분이 여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determinant란 단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말한 그 발달에 이것은 어디에서? 사회적인 effect란 말은 어떤 영향? 또는 여기서는 사회적인 영향이 있어서의 근데 중요한 거 핵심 뭡니까?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이 영향에 있어서 그 양, 정보의 양과 경험의 양이라는 거, 아이가 축적해왔던. 자, 여기 보세요. 자꾸 보시면은, child하고 사이에가 앞에 있는 이 information과 experience가 이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지금 빠지는 부분 여기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보다 보시피, 이때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be exposed to는 무언가에 노출되어지다는 뜻으로 여기는 수동 형태가 사용이 되겠고, 서로 다른 사람들, 행동들, 그 다음에 기준, 표준들에 노출되어진다라는 의미고, 자, 여기는 문장 넣기 가능합니다. 문장 넣기. 이것은, 제공한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받겠죠. 뭐를요? 아주 넓은 범위의 선택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아이가 뭐 가졌을 때 그들이, 자, 어떤 perform이라는 단어는 수행하거나 또는 opinion 뜻이면 opine 뭡니까? opine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을 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해 준다는 거. 여기 이거 부분 문장 넣기 가능하고,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in contrast처럼 그 문장을 분리해서 쓰는 순서 배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고 뒤에 나왔죠. 자, 여기에 쓰이는 이 get 부분 볼까요? 당연히 접속사겠죠. 자, interaction with them, 그들과의 뭐 상호작용이란 것들은 단수 아니고 복수죠. 항상 cordial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요, 여기 use라는 단어가 지금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 있는 lear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learn이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may라는 접속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병렬구조로 may use인데 겹치는 빼버리죠? 그래서 and 뒤에 보시다시피, 엔드 뒤에 병렬 구조로 원형인 use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as a model, 모델로서. 무엇에 대한 모델? 최초의 접촉. 누구와의? 살아있는 뭐, 포에토리카인과의. 나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막 중간만 설명해서. 자, in contrast,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에는 말고 반대말이겠죠? 아이인데 어떤 아이? who grow. 자라는 아이. 중요한 건 단수. 뭐의 일치? 그렇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수의 일치가 있어야겠죠. 자, grows up close to 누구누구 옆에서 가까이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자, 여기가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얘가 주어고 will understand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관계사. 자, 푸에르토코리칸의 어떤 그 소수 거주지 가까이에서 자라는 아이는 이해할 거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할 거단 말이지. 그 다양한 ways, 방식들입니다. 어떤 방식들? 그럼 뒤에가 특이하게도 in 위치가 나왔죠. 이 in은 우리가 무조건 맨뒤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선행사가 way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라고 뒤에 이두 개가 들어가서 생략이 돼 있다 하면은 문제가 없죠. 어떤 방식이냐? 그나 그녀가 푸에르토코 링들과의 서로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하게 될 거다는 뜻이고, 자, 호프풀이란 말은 희망적으로, 세상이, 뭐, 이건 됐습니다. 나는 이건 안 하겠고. 자, 마지막 부분.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take its place. 그것의 어떤 위치를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위치를 뭐, 차지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alongside는 뭐뭐과 함께? 어울러서, 무엇과 함께? 다른 상대적인 정보들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과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죠. 자, 이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이 티에 나온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rather than의 than이 여기서 전치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썼습니다. 자, 단일한 모델의 그 상호 교류에 대한 단일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 상대적으로 관련된 정보들과 함께 그것의 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 자, 여기 부분 여기서 핵심이 되겠죠. 이걸 희망적으로 바란다라는 hopefully가 나와있죠. 바라건대, 요렇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 중에 정보의 양, 또는 경험의 양에 의하여 그것이 많이 왔다갔다 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 대상으로 지금 텔레비전이 이제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있고.